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예, 오늘은 155번과 156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필립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remembered, 기억했습니다. 이야기를 기억했죠? 어떤 이야기요? 바로 이스턴 킹이죠? 예, 동쪽의 왕인데, 그 동쪽의 왕이 어떤 왕입니까? 후 이하가 또 지금 꾸며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여기까지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지금 앞에 있는 이 왕을 꾸며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후가 이끄는 이 주격 관계 대명사 절 안에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분사 구문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떤 존재예요? 일단은 갈망하는 거죠. 알기를. 바로 인간의 역사를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데려와 져진 거죠. 뭐에 의해서, 그죠? 한 현자에 의해서, 이 데려와졌다는 것이 아니라, 500권의 책이 바로 이 동쪽 왕에게 주어진 거입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이 현자에 의해서. 원래는 이 bring이 여기에서는 사형식 동사로 쓰였네요. 그죠? 사형식 동사로 쓰여 있고, 원래는 킹이었죠. 그죠? 킹이 이렇게 목적어고, 그리고 500권의 책이, 그죠? 500권의 책이 이렇게, 예, 직접 목적어였죠. 그리고 주어는 뭐였어요? 주어는 현자였죠, 현자. 예, 그런데 이거 수동태가 된 거죠. 이 왕이 앞으로 튀어나간 거죠. 왕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킹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고, bring이 수동태가 돼서, 이제, was brought가 되고. 그죠? 예, 그리고 이 500권의 책은 그냥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고, 이 현자가, by 플러스 목적격이 돼서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by 현자. 그죠? 제가 지금 칸이 모자라서 이렇게 그냥 한글로 썼는데,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왕이, 그쵸? 요걸 부여받은 거죠. 현자에 의해서 이 500권의 책을 부여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필립이 이 동방의 왕의 이야기를 기억을 했는데, 그 왕은 인간의 역사를 알기를 갈망하면서 갈망했던 왕인데, 그런데 그 왕은 또 어떤 왕이에요? 한 현자가 그 왕에게 이 500권의 책을 가져다 준 바로 그러한 동방의 왕이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busy with affairs of state죠. 자, be busy with였죠. 원래 뭐뭇으로 바쁘다 할 때. 그래서 뭐뭇으로 바쁜, 즉 이게 뭐예요? Affairs of State는 국가의 일이죠. 그러니까 정사죠, 정사. 그죠? 정사로 바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형용사나 ing나 또는 과거분사 pp가 나오고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냥 묶어서 주어를 수식해 주면서 해석하면 돼요. 뭐뭐로 바쁜. 바로 정사로 바쁜 그가 그 왕이죠. 자, 이 동사 처음 볼 거예요. 이게 bid라는 동사의 과거형인데 이게요, make 사역동사처럼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가서 condense, 압축하게끔 시켰어요. 그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500권의 이 책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그 현자가 되돌아왔죠. 그리고, 그의 역사가 이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Was in no more than 50 volumes. No more than은 only랑 같은 거죠? 이제 그 역사가 50권 안에 들어있게 된 거예요. 그쵸? 예, 제가 이것을 아까 책이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이게 역사죠, 역사. 그 역사를 압축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한 거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그 현자가 되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그의 역사는 이제 단지 50권 안에 있을 뿐이었죠. 자, 그러나 그 왕이, 그쵸?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너무 늙어서, 투투용법이죠? 예, 투투용법. 너무 늙어서 뭐뭐 할수 없다. 읽을 수 없다죠. 너무 늙어서 그렇게 많은 그 펀더러스 톰이니까 이게 대단히 무거운이에요. 대단히 무거운 이게 두꺼운 책을 말합니다. 대단히 무거운 두꺼운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그 왕은 이게 주어져.
동사입니다. 또 명령했죠. 바로 그 현자에게 가서 그리고 줄이라고요. 그 역사를요. Once more, 한 번 더. 한 번 더. 그리고 20년이 이게 주어져. 20년이 지났죠, 다시. 그런 다음에 현자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늙고 머리가 회색이 됐다는 얘기는 머리가 하얗게 샜다는 얘기죠. 하얗게 머리가 새버린 이 현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한 권의 책을 가져왔죠. 그 한 권의 책 안에는요, 뭐가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죠. 어떤 지식? 그 왕이 추구해왔던 지식이 있었죠. 자, 그러나 그 왕이 레이는 눕다죠. 라이의 과거형이죠. 누웠어요. 어디에? 그의 죽음의 바로 그 자리. 그렇죠? 임종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게 임종의 자리에 눕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시간이 없었죠. 읽을 시간이 없었죠. 그것을. 예, 심지어 그것을 읽을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현자가 주었습니다. 그 왕에게 인간의 역사를 in a single line, 단 한 줄로 인간의 역사를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It was this, 바로 이것인데 인간이 태어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를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예, 155번 지문은 참 재밌네요. 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500권이었죠. 그러다가 50권이고 그리고 한 권이 됐다가 마지막엔 한 줄이 됐어요. 그 한 줄이 뭡니까? 바로 인간은 태어나고 고통당하고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죠. 예, 이제 156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6번 지문입니다. 유럽이죠. 근데 그 유럽은 19세기 동안에 유럽이 produced, 뭔가를 생산해냈다,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much, 많은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 많은 것이 뭡니까? That is remarkable이죠. 주목할 만한 많은 것을 생산해냈고 그리고 또 much, 만들어냈죠. That is splendid죠. 바로 훌륭한, 그죠? 훌륭한 많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both in literature and art죠. 바로 문학과, 그죠? 문학과 예술이죠. 예술에 있어서, 예술 둘 다에 있어서죠. 자, 그러나, what is most remarkable and most splendid in that century? 바로 이 세기에 가장 주목할 만하고 가장 훌륭한 것은 그것이 뭡니까? 승리죠. 과학의 승리죠. 과학의 승리. 자, the application of science to life. 자, 과학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영향을 주었죠. 영국에다가 특히 영국에 영향을 주었죠. since는 왜냐하면이죠. 자, 그런데 왜냐하면이 오는 이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에 이렇게 또 강조용법이 사용이 된 거죠. 자, 강조용법이 사용됐는데 잉글랜드가 주어가 지금 강조가 된 거네요. 그죠? 바로 영국이 가장 초기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자, 어떤 나라죠? 개발시켰던 나라죠. 뭐를요? 레일웨이는 철도죠. 철도. 그리고 스팀쉽은 증기로 가는 배니까 증기선이죠.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기계들인데 어디에 있어서의 기계예요? Manufacture, 바로 제조업이죠. 제조업에 있어서의 모든 종류의 기계와 증기선과 철도를 개발시킨 가장 초기의 나라가 바로 잉글랜드였기 때문에, 그죠? 과학을 삶에다가 적용시킨 것은 특히나 영국에게 영향을 준 거죠. 자, 과학적 발견은요, raise, 일으켰죠. 뭐를요? 끝없는, boundless hope니까, 그죠? 끝없는 희망,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뭐의 미래? 인류의 미래에 대한 끝없는 희망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it was 다음에 which 또 강조형법이죠. 자, 뒤에서부터 이건 해석을 할게요. 영향을 받은 것은 단순히 일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삶이에요. 뭐에 대한? 사고의 내적인 삶 또한, 그죠? 깊이 was influenced, 바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뭐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과학이, 그죠? 특별히 영국에 영향을 줬는데, 그런데 이 내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세기의 가장 특이한 일은
어떤 예술과 문학의 발달뿐만이 아니라 바로 과학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